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이준석 대구 서박근의 탄핵 정당 주호영 이준석 흥행당 여기까지라는 소식입니다. 3일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대구 당원들을 만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저마다 박정희, 박근혜 이름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근혜 키즈로 정치권에 들어온 이준석 후보는 이날 연설 대부분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이 후보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저는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사면론을 꺼낼 생각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격에 빌미를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는 박근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을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주실 수 있다면 박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으나 국민의힘의 합류에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윤 전 총장 영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한 나경원 후보는 박정희 공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 후보는 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애걸하지 않겠다. 그러나 즉각 석방되도록 하겠다며 강성 보수층의 민심을 자극했다. 주호영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우리 당의 새바람을 일으켜주고 전당대회 흥행을 일으켜주셔서 고맙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며 간판을 떨어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바람이 되면 대선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라고 말했다. 나 후보를 향해선 패스트트랙 재판을 언급하며 매번 재판받으러 다니는 당대표가 어떻게 치열한 대선 경선을 관리하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공격했다. 조경태 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고 홍문표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경북대 강연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 김 전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현상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구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도울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박근혜와 김무성, 유승민 사진으로 보는 잘못된 만남. 2004년 3월 거대야당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뒤 곧바로 역풍에 직면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한나라당 심판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1998년 정계에 입문한 박근혜 의원은 탄핵안 가결 11일 뒤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절멸의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구할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이듬해 박근혜 체제 한나라당의 살림살이를 맡는 사무총장이 되면서 그와 인연을 맺었다. 친박 세력이 꾸려지기 시작했고 특유의 보스 기질로 친박의 좌장을 맡았다. 2004년 비례대표 초선이 된 유승민 의원도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으로 영입됐다. 유 의원은 이듬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구동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손쉽게 당선됐다. 친박 세력은 이때 유 의원이 박근혜 대표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경선에서 근소하게 패한 박근혜 후보와 친박계는 이듬해 큰 위기를 맞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당의 주류로 떠오른 MB계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배제에 나선 것이다. 부산 3선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했고 눈물을 흘리며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공천 탈락자들과 연대체를 구성해 선거운동에 나섰다. 름하여 친박 무소속 연대. 주군인 박근혜 의원은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당을 떠나 출마에 당선된 뒤 복당해서 나를 도와달라며 애끓는 연대감을 과시했다. 김무성 의원은 풍찬노숙하며 선거를 치러 다시 당으로 돌아왔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김무성 박근혜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박근혜 의원의 유로 없이 김무성 의원이 MB계가 제안한 원내대표 카드를 받은 게 단초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김무성과 유승민은 더 이상 박근혜의 전우가 아니었다. 박 대통령의 불똥 독단 리더십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든 원조 친박 김무성, 유승민은 비박계의 대표주자가 돼 있었다. 결국 2016년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이 장악한 공천관리위원회는 탈당 뒤 후보 등록이 가능한 시점까지 유승민 의원 지역구의 공천을 확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사 작전에 들어갔다. 시한 직전 유승민 의원은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김무성 대표는 개파 의원의 자리를 보장받아 공천 학살의 칼날을 피해갔지만 막판에 친박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는 방식으로 복수에 성공했다.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건 총선 참패였다. 총선이 끝나고 유승민 의원은 돌아왔지만 쪼그라든 새누리당에서 그와 김무성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남쪽 대통령을 부정합니다. 국민이 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짜 탄핵 사유, 탄핵 전사,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시간을 거슬러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김무성은 탄핵 투표 동료 나서고 탄핵 추진의 과정과 결과는 앞으로 국가 통치와 국정 수행의 새로운 증거가 될 것으로 말하고, 유승민은 공소장에 대한 저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 찬성에 대한 연판장을 돌린 것이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준석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번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에도 5.18 묘지에 홀로 참배할 정도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탄핵 찬성 쪽에 섰던 내가 대표가 됐고 유 전 의원은 탄핵 찬성파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있건 없건 경제공동체론이라는 강화된 법리로 최순실 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대통령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법리가 강해진 결과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의 근거와 탄핵 추진의 과정과 결과의 설정은 틀렸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자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 사건이 준비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와 부패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4년 10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과적, 고박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란 리본 달고 청와대 굿, 더러운 잠, 귀태 등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근거 없는 말로 광장을 점령하고 하야 탄핵을 외치며 유족을 위로하는 척, 대열에 끼어들어 사회를 분열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위한 반국가 세력과 김정은의 대남 정책이 없었다고 하지 못합니다. 46명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민간인 포함 군인 등 4명이 숨진 연평도 폭격 도발은 경찰총국의 자랑으로 상부지시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은 전체주의 독재 세습 왕권적 권력을 확대 재생산해 백두열통의 권력의 영원한 유지이고 한반도의 질서를 수중에 넣어 전국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북조선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다.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문재인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코엔 전부 차관보는 김정은은 가족과 관리들의 처형과 수용소 수감을 승인할 뿐 아니라 자국민들이 식량과 의료 지원, 기본적 생활 필수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국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몰아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헌 반대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삭제를 개헌 안에 넣은 그가 누구입니까? 남쪽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소식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